네, 이제 납땜을 위한 준비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.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앞에 보이는 이 흡입기인데요.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연구실에서 쓰고 있는 큰 거긴 한데,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 몇만 원짜리로 납 연기를 흡입할 수 있는 제품이 많이 팔아요. 근데 그 납에 그 납땜 그 보면 실납에 보면 여기 나비 함유가 좀돼 있거든요. 무연을 사용하시면 좋은데 초보자들은 무연을 쓰시면 납땜이 잘안 돼서 그 싫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일반용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그 증기 기화가 되면서 납 연기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. 항상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두인데요. 이건 저희가 이제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스위치를 통해서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오는 그런 작동 방식이에요.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요. 지금 이제 소음이 좀날 텐데 납땜 온도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실납 같은 거를 살짝 대보게 되면 지금 이제 연기가 혹시 올라오는 게 보이나요? 지금 카메라에 이렇게 온도를 살짝 대보면 실납이 이제 살짝 녹죠. 이렇게 해서 온도를 확인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연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흡입기를 사용을 했는데요. 그러면 소음이 좀날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연기가 이제 흡입기로 빨려 들어가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?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연기가 이제 다 들어가죠. 그리고 이제 인두 끝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항상 인두를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구리선으로 된 근데 인두 클리너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매번 납땜을 할 때마다 온도를 높이셔서 이 뜨거운 부분을 닦게 되면 이제 항상 팁 끝이 깨끗해지고요. 그리고 하나 더이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솔더링 페이스트라고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섬유 유연제처럼 실납이 기판에 잘 퍼질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재료입니다. 그리고 옆에 보이는 거는 이제 윅이라는 건데요. 솔더 윅이라는 건데 납땜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구리선으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납땜이 녹았을 때 갖다 대게 되면 이게 흡수를 합니다. 그래서 실수했을 때 납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. 그리고 항상 이런 그 받침대 같은 인두기를 받침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하셔서 책상이 타거나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. 한번 납땜을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.